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노래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도 도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천지를 지으시고 이 산을 지으시고 잠시 잠깐의 환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능히 이길 줄 압니다. 창조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전지하시는 가지를 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의 환난 중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찬양하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 그 깊은 신비를 마음에 생기며 우리 주님만 붙들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부지런히 바지런히 순종케 하옵소서. 각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사 고난 가운데 능히 건져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5장 27절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서바나, 땅끝,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땅끝, 현재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전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때부터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음을 성령 안에서 직감하고 로마 교회의 후원과 파트너십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개척을 위해서 그곳에 두려움 없이 가는 바울도 귀한 사역이고요. 그것을 백업, 지원해주는 로마 교회 사역도 소중한 것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 더욱 파송하는 교회,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내에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은 귀한 부르심이에요.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이 없는 부족 가운데 주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지요. 이것이 서로 잘 연합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헌금 대부분이 성도들의 침묵과 또 건물 유지에만 쓰여서는 안 됩니다. 뭐 수십 년이 된 이야기지만 전주의 안디옥 교회, 깡통 교회라고 불렸잖아요. 정말 많은 부분을 선교에 지출하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컨테이너 박스에 또 함석 지붕에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열방을 섬기는 그 기쁨과 자부심에 쌓여 있었던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든 또 그렇지 않든 그 이후의 사실을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 후에 가이사랴에 2년 갇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잖아요. 또 지난한 재판의 과정을 거치죠. 2년을 갇히고 다시 로마에 가는 도중에 또 풍랑을 겪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못 버리고 살소망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바울이 격려하고 한 섬에 당도하고 독사에 물리고 그런 일을 거쳐서 다시 로마에 가서 또 새빵에서 옥살이를 또 2년 합니다. 아마 그 와중에 로마 교인들을 만났을까요? 일단의 학자들은 바울이 그 2년에 옥살이를 거친 이후에 서바나에 들렀다가 디모데 후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첫 번째 로마 교회 로마에 가서 옥살이와 디모데 후서는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선교회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물질의 도움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보니까 기도에 동역도 요청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반복하자면 우리가 어제 곤란한 중에 시련 중에 기쁨으로 그 가난한 중에 풍성하게 연보했던 마그네 교회의 본을 배웠죠. 그럼 우리는 뭐가 좀 넉넉한 사람이 있다고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의 십시일반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니까요. 어떤 한 교회가 큰 선교비를 지출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수만 교회가 조금씩만 십시일반 한다면 우리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과 이기주의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너에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인데 이 무슨 로마서 서론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 원한다. 이제 서론과 결론이 같은 거죠. 너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바울은 로마서 시작하면서 자기를 형제 중에 하나로 너희와 같은 자 중에 하나로 성도 중에 하나로 야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와 같은 형제들 중 같은 자인 내가 부탁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합니다.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 말은요 같이 씨름해달라 같이 고통을 나누어 줘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 헬라어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헬라어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것은 같이 뒹굴어달라, 같이 분투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또한 형제를 위하여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에는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연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기꺼이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낭비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쁘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죠? 오늘은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매달 20일에 후원금을 나누잖아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기관과 단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에 좀 더 헌신해야 돼요.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책 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문건희 선교사님과 다른
또 N국과 C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돕는 컴패션의 어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37 다시 보세요. 먼저 성자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는 성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 허튼 것도 구하고 정욕대로 구하는 것도 많은데 항상 그 아들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구할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위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서. 또한 기도는 성령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배웠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데워주셔서 기도하지만 아니면 견딜 수 없게 하셔요. 고통을 해석하여 아직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쁨 중에도 교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일깨워주셔요. 또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셔요. 기도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후반에 있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것은 성부를 말해요.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물론 우리 기도는 다 삼위께 드리는 것이지만 질서가 이래요. 삼위가 어느 분이 우월하고 어느 분이 열등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지위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성부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기도할 자격 없으나 그 아들의 순종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뜨거운 열심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간절한 탄원과 그분께서 우리를 데워주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돕는 기도를 해야 돼요.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맙시다. 유일 중보는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 하나로 족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기도, 도구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음 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31절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으니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또 너무 많이 가리지 마세요. 물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분한테 강압할 수는 없지만 기도 제목은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곤욕을 치른 거 알지 않습니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로마 교인들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잡혔고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맞고요. 하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했어요? 주님이 바울이 죄수지만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셔서 죄수의 신분에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고 풍랑 속에서 위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황제에게 상소하여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죠.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물도 밥도 먹지 않을 거야 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셨어요.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줬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아, 이 돈은 부정한 돈이야 하고 안 받을 수,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그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이 마음을 누그럽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같은 지체임을 깨닫고, 여러분, 받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잘 받아서 그들도 나중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끔.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번 우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 때문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구걸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통로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의 아내가 아픕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도와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좀 준비했는데 그분이 통로에서 울먹울먹하면서, 그러니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많이 우셨어요. 돈을 주는 게 더 쉬워요.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도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 체력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영적으로도 참 고뇌에 찬 몸부림이에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전투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의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돈은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더 힘든 일이에요. 기도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된 바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한 복을 받는 유일한 지정된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탄원해야 됩니다. 아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은 잘못된 교리의 적용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은혜 받은 신자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응답받는 신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탄원케 하셔서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요리문답의 지식을 가지고 깊이 사유도 해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면서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열렬하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너 하나님 아시죠?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진지함이 없었잖니.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크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도 못하고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산날이 이렇게 빨리 지났으니 앞으로 살려도 빨리 지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계수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것들 봐라. 다 너를 위해 주기로 예비한 복들인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여기 창고에 그냥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여러분, 누워만 있는 한 자매의 열방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일으켰습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만 지내야 되는 사람이 무디를 위해 기도해서 런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 집에만 있어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은혜에 대한 교리, 개혁신학에 대한 책을 읽고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그 목사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의 방향을 바꾸고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된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만나주시고 골방에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기억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했던 그 끈질긴 과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괴롭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간절히 탄원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니잖아요. 의로운 재판관이신데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과부는 밤낮으로 찾아가서 때를 써가지고 응답을 받아냈지. 그런데 너희 성부께서는 훨씬 더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인데 너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았어, 문제. 허드슨 테일러처럼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기 송파구 문정동 한 끝자락이 있어요? 아니요. 오늘도 세계 곳곳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물질적, 재정적 필요, 정서적 필요 다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제게 주신 은사를 잘 파악하여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전투요, 노동입니다.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로 건강한 사람보다, 운동선수보다, 돈 많은 재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요청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의 짐을 지며 주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간절히 시대의 현안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능력으로 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주는 건 쉽지만 기도로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어렵사오니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주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의 본을 보이셨나이다. 잠을 줄이시며 남들 자는 새벽 시간에 남들 조는 그 밤밤중에 기도하셨사오니 우리도 시대의 현안을 놓고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무엇보다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돈도 없고 우리는 재능도 없다고 느껴지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오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오니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탄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